우와. 야. 태극기 기억하겠어요. 태극기. 대단한 무대였습니다. 와, 소름 소름. 영웅이란 작품을 이제 직접 또 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뭐 노래도 노래인데 야, 그 결의에 찬 그런 감정이 이렇게 전달되는 게 정말 그야말로 소름 돋게 하네요. 이분들이 직접 보고 이 무대를 해석하셔서 그런지 그러니까. 저는 이 무대를 지금 무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웅이라는 작품을 다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태극기의 그 계속 뭐 우승의 요건 중에 태극기 얘기를 하셨지만 가장 잘 쓴 것 같아요. 그 빛바랜 태극기가 딱 펼쳐지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국가 이걸 되찾으려는 그 의사들 막 다 생각나면서 안 누를 수가 없겠는데 진짜 이걸 안 누를 수가 없어. 야, 이 노래 안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렇죠. 진짜 너무 좋았고 승현이 들어오면 저는 웃으면 되나요? 저는 남부의 기회. 나는 못하는 거야? 계속 이제 그 손승현 씨한테 흉터대기 시리에서 또 계속 당해야 돼. 그러면 승현이가 이겼으면 좋겠다. 그냥 안 마주치게. 예, 예, 예. 라포엠이 부른 뮤지컬 영웅의 넘버 중에 그날을 기억하며라는 넘버입니다. 우리 김문정 감독님도 초연부터 계속 쭉 함께 해오고 있는 거죠? 네,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00주년을 맞이하여 2009년에 초연된 작품이고요. 지금 15주년을 맞춰서 10번째 시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명성황후에 이어서 100만 관객을 돌파한 두 번째 작품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담은 뮤지컬이니만큼 그렇게 좀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다고 들었어요. 그 어떤 작품보다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다가갔던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영웅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그 당시에 정말 독립을 열망했던 모든 국민들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해주셨던 희생, 아마 그 대가로 저희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한 반성과 보상과 또 감사의 마음으로 찾아주시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영웅 뮤지컬은 아마 필독 도서처럼 필독 뮤지컬이 돼가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자랑스럽고 감사한데, 오늘 네 분의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웅장해진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연이 아주 깊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반가워요. 예, 성악 어벤져스 라포엠의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영웅 노래 넘버 정말 좋네요. 네, 뭐 제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좋네요. 저희 작품에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 세 명의 동지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딱 네 분이 각자의 캐릭터를 좀 가지고 계신 느낌이 들었고, 라포엠에게 우리 문정 감독이 눈물 버튼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제가 사실 원래 눈물이 굉장히 없는 편이에요. 눈물이 굉장히 없는 편인데 예. 네, 눈물이 지금도 울려고 그러는 것 같은, 지금도 눈물 흘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눈물이 굉장히 없는 편인데 예. 제가 오디션을 치르는 동안 예민하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그곳에 참여를 하잖아요. 참여하는 와중에 정말 울음을 꾹 참고 하루하루를 버텼는데, 정말 중요한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 가기 직전에 감독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성훈 씨 되게 보석 같은 존재시네요 라는 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역시 최성훈 씨는 보석 같으신 분이네요. 어떤 성부를 어떻게 맡으시던지 굉장히 빛이 납니다. 저희 시즌3에서 최성훈 씨를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때 제가 약간 눈물 버튼이 돼서 눈물을 완전 흘렸던 추억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똑같이 갑자기 노래를 하고 있는데 감독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저희의 노래에 맞춰서 지휘를 해주시는데,
죄송해요. 제가 진짜 손이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케스트라 인원 저기 단원들도 보이고 이 마음이 너무너무 벅차오르고 눈물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감독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